안녕하세요, 레나입니다. 오늘은 바이크 타고 꿈과 환상의 에버랜드로 소풍을 가는 날인데요.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쉽지만은 않았던 저희 라이딩 브이로그 함께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꿈과 환장의 라이딩으로 출발! 안녕하세요, 이래도 될 레나입니다. 안전한 주행을 위해 여고생은 이 흡수 자켓 안에 잠시 감춰두겠습니다. 어? 기름이 얼마 없네. 얼마나 걸려나? 가다 서? 아? 가다 서? 밥 안 봐? 다들 놀이공원 가면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? 저는 무서운 놀이기구 광팬입니다. 일부러 평일에 시간 내서 가고 있는데 눈치 게임 성공하지 않을까요? 작년 뭐야 이게? 그냥 안 보이네. 이 손자국인가 원래인가? 이거해. 오호. 오 좋아. 오 딱이다 딱이다. 됐나? 아 됐다. 최근까지 R7 타다가 지금 R3를 타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. 일단 포지션은 이제 허리를 많이 안 숙여도 돼서 R7보다 편하기는 한데 R차 타시는 분들이 왜 F차 포지션 애매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아 뭔가가 좀 어색해. 우리 랑가즈가 높은 배기량에서 낮은 배기량 가면 이제 답답해서 못 탄다고 했었는데 아주 그냥 다들 예언자야. 전 평소처럼 타고 있는데 뭔가 몸이 무거운 것처럼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계속 타다 보면 다시 익숙해지겠죠? 녹화되고 있니? 빨간불 같은 거 안 보여? 안 보여 내 위치. 그래. 맨날 왜 그렇게 바빠요? 이 침동 때문에 자꾸 풀려가지고. 아야. 나 교복 입었어. 그래. 간만에 교복 입으니까 고딩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바이크를 굉장히 타보고 싶었는데요. 막 폭주를 뛰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진짜 순수하게 혼자 바이크가 타고 싶었던 건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.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돈 모아서 바이크를 샀는데 여전히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처럼 풍경 속을 달리는 기분이 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. 바이크 타고 에버랜드 가는 건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 너무 좋은데요? 이렇게 숲속을 달리는 느낌이 뭔가 제주도에 온 것 같습니다. 앞에 물탱크 차량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덕분에 풍경을 천천히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좋네요. 아 근데 햇살이 좀 세서 이 종아리가 좀 뜨거워요. 직원분이다. 에버랜드에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언니는 차를 가지고 온 거라 그냥 차 주차장에 같이 대기로 했습니다. 언니 이제 팔찌는 안 주나 봐. 그러게 팔찌 안 주나 보다. 탓이 아닌 것 같아. 네 탓이야. 어떠냐고. 나는 지금. 아니 왜 이런 날 보자 그래가지고 진짜. 아니 평일인데. 난 평일에서도 괜찮은데. 티스 플러스 100분이야. 아 호랑이도 못 봐. 집에 가서 편집해야지. 그 100분 동안 타고 기다렸다가 놀이기구 누가 타래? 아마존. 아, 나 존입니다. 아마존 몇 분? 80분. 안돼. 아, 아마존 타나. 80분도 없어. 10분. 뭐야? 이게 10분. 아니, 엘시크리트 중 얘기 탈래? 얘 재밌겠다. 아, 미쳤나봐. 야, 엘시크리트 기대어도. 아, 진짜.
안 다녀. 이렇게 추러스를 이거 먹으면 먹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. 그건 바로 추러스 솜사탕 구슬 아이스크림. 알겠냐? 야, 뭐해? 저렇게 애들이 희망차. 아, 너무 너무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. 야, 집에 가자. 나 그냥 시카리 줄줄 타워줘. 너 시카리 줄줄 타워간 사람이 어딨냐고. 너 자꾸 그럼 시카리 줄줄 안 탄다. 자꾸 밖에서 시크릿 주즈 하지 마. 부끄러우니까. 크로스도 먹었잖아. 무슨 아이스크림 못 먹었거든? 친구야. 친구야. 이렇게 일진처럼 말해. 친구야, 여기서 뭐하니? 나 신경 쓰지 말고 가. 친구야, 가방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여행가예요. 유튜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, 여러분. 뾰로로. 저는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시크릿 주즈를 타러 가고 있어요. 지금 굉장한 오르막을 하고 있어요. 힘들어. 옷은 여고생인데 내용물이 아니에요. 썸네일로 낚아서 미안해요. 언니, 우리 이거 시크릿 주즈 가위바위보에서 진짜로 한 명만 충격. 안 잡았니? 가위바위보. 이게 하나, 애기들밖에 안 커. 여기 봐, 여기. 우리 애기 손님 들어야지. 야, 재밌게 타봐. 우리 어린이 친구들. 시간했다면 우리 시크릿 주즈 비행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트링 안녕. 레나야 안녕. 레나야. 아, 레나 여기 봐. 우리 애기 손 흔들어야지. 레나 애기 아무나만 트링 하나 남아나마 아쉽겠죠. 트링 안녕. 레나 인사해야지. 좀 귀여운 거 없냐? 왕!